보도록 할게요. 이게 몇 단원이에요? 14단원이에요, 14단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시장 가격에 대해서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시장.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그 뭐 재래시장 뭐 이딴 거 아니에요. 알았지? 응?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랑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누구랑 누구? 수요자랑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거래를 하는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래 활동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죠?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거래 활동 자체를 의미해요. 시장의 형성과 발달, 교환을 통해 만족을 얻자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 모여 거래를 하는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죠? 일정한 시기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놔서 거기에 모여서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됐어요. 화폐의 등장으로 시장은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자료 1번하고 상품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도 상품이에요. 알았죠? 자료 1번하고 화폐의 등장과 시장의 발달을 보도록 하자. 물품 화폐가 있어요. 물물 교환 과정에서 등장했으나 보관과 운반이 불편했어요. 쌀. 이걸 돈 대신 쓰는 거야. 그지? 조기껍데기. 아, 조기껍데기 뭐 쥐똥만하겠어. 대빵 큰 걸로 했겠지. 그지? 또 불편했어. 금속 화폐요. 물품의 화폐에 비해서 보관과 저장이 편리하나 아직도 뭐야?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쓰죠. 여전히 무거워요. 또금 같은 거는 양이 부족해요. 그죠? 집해 볼게요. 교환이 증가되고 거래 규모가 확대되니까 뭐가 됐어요?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용화폐 볼게요. 정보화의 진전으로 신용카드랑 전자화폐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어요? 화폐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 화폐 때문에 뭐라고? 시장은 점차 발달하게 되었어요. 시장의 발달로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했어요. 시장이 발달해서 어떻게 됐다고?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감소했어요. 또 상품 정보도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이 발달해서 뭐예요?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하고 상품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뭐예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게 되었어요. 알겠죠? 다시 왔어요. 시장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시장의 종류.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이냐, 생산요소 시장이냐로. 자, 재화랑 서비스가 거래되면 뭐예요? 생산물 시장이에요. 재화랑 서비스가. 또,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걸 생산요소잖아요. 생산요소가 거래되면 생산요소 시장. 생산물, 재화랑 서비스가 거래되면 생산물 시장.
거래하는 모습이 구체적인지 드러나는지 아닌 눈에 보이는 시장,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해요. 거래 모습이 눈에 보여요. 재래시장, 백화점, 농수산물 시장. 그 공간이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물건을 직접 이렇게 돈 내고 그걸 사는 게 보이죠? 그런 모습이. 그런 걸 눈에 보이는 시장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시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외환시장, 주식시장, 전자상거래.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시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외환시장하고 주식,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뭐를 사고 파는 거야? 외국 화폐. 외국 화폐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알겠죠? 뭐 한국 돈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응? 오늘 샀다가 내일 팔으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바로 외환시장이에요. 주식.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랑 의무를, 그죠? 수취한 거죠. 규정한 증서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그죠? 삼성전자의 권리를 갖다가, 그지? 응? 100장으로, 주식 100장으로 했어. 그러면 삼성전자의 100분의 1이지, 주식 한 개의 가치는. 그지? 맞죠?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전자상거래 보도록 하자.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 생산자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이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는 전자상거래라고 해요. 알았죠? 자, 자료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생산물 시장은 뭐예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여행상품시장, 꽃시장 등이 될 거예요. 여행상품시장도 서비스잖아요. 그죠? 자, 생산요소시장 볼게요.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거를 생산요소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취업박람회, 여기에서는 뭐를 팔아요? 판다라고 하면 노동이죠. 부동산 중개업소, 여긴 뭘 팔아요? 토지를 팔죠. 주식시장은 뭐를 파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자본을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생산요소시장이다. 취업박람회는 뭐예요? 생산요소시장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뭐예요? 생산요소시장이다. 주식시장은 뭐에 해당돼요? 생산요소 시장이다. 알았죠? 자, 시장의 수요랑 공급을 보도록 하자.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수요량은 양으로 끝나니까, 양으로 끝나니까 상품의 양이에요. 알았지?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수요의 법칙. 가격의 수요라, 가격하고 뭐가? 우리 가격이 높아지면 사고 싶어? 수요량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이 떨어질 거지. 맞아? 가격이 싸지면 사고 싶지. 맞죠? 그래서 가격하고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야.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수요가 아니야. 수요량이 반비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요 법칙이에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수요의 수요 법칙이야. 알았지? 수요 법칙. 옆에 여기에는 뭐예요?
수량, 상품의 양이 있고요. 이쪽에는 가격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만약에 가운데 있었다고 쳐보자. 가운데 있었다고 쳐보면 가운데 있었다고 보면은 가격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거였을 때 가격이 저거였을 때 얼만큼 팔렸었어? 요만큼 팔렸었어요. 요만큼. 그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지? 가격이 오르면 이만큼 팔리던 게 요만큼밖에 안 팔려. 그지? 수량이 감소하게 됐어. 그죠?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공급 볼게요. 일정한 가격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예요. 공급량은 뭐예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사람들이 팔고자 하고 싶은 양이에요. 자, 가격이 높아지면 너네 회사 사장님이야. 물건을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가격이 뛰고 있어. 내가 이 마우스 회사 사장인데 이거 하나 1,000원 하는데 원래 1,000원이야. 지금 1,000원인데 갑자기 2,000원이 됐어. 만들어야 되겠어, 안 만들어야 되겠어? 잠안 자고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팔아야 되니까, 그지? 맞아요? 가격이 올랐어, 이 파란 걸로, 빨간 거에서 파란 걸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 오르면 어떻게 돼? 공급량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더. 그지? 이게 공급 곡선이야. 알겠니? 응? 가격과 공급량은 뭐예요? 비례 관계예요. 상품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감소해요. 알겠지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요거는 우하향한다라고 해요. 우하향. 아니, 우상향. 자, 이거 잘 봐요. 둘다 우하향. 이거 봐라. 다 우측만 있어요. 자, 하나는 우상향, 하나는 이쪽이 우측이죠, 우측. 우측, 좌측이지, 그지? 맞아? 우측으로 하향하고 있어요. 이거 좌측으로 상향 아닌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기준으로 해.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러면 뭘로 가? 우측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우측을 기준으로 하나는 우하향이고 하나는 뭐예요? 우상향이야. 알았지? 시장 가격의 결정 보도록 하자. 시장 가격의 형성. 시장 가격을 다른 말로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의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균형을 이루는 지점. 만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의 형성.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두 개가 결정이 돼요. 균형 가격도, 균형 거래량도 되게 될 거예요. 지금 공급 곡선이 이렇고 수요 곡선이 이렇다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만났어, 안 만났어? 요 지점만 찾아보면은 뭐예요? 공급 곡선에서 보면은 이것이 요쪽이 공급량이지. 맞아? 이거는 공급하는 가격이지, 그지? 이쪽 수요 곡선에서 보면 그 원하는 가격이고 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딱 만든 만큼 다 팔리게 되는 아름다운 지점이네. 맞아요?
맞아요? 만든 만큼 다 팔려, 그지? 맞아? 요거는. 내가 만약에 1,000개를 만들었는데, 1,000원에, 그건 너무 그런가? 초과 공급하고, 초과 수요를 볼게요. 초과 공급이에요. 공급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야. 초과 수요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야. 야, 공급을 더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공급자들 간의 판매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분명히 못 파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누라가 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낮춰서 나는 팔아야 되겠지? 맞아요?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 사고 싶어. 꼭 사오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하려고 그래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는 그거는 아는데 이걸로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연필 가격이 2,000원이야, 2,000원. 한개 2,000원이야. 그렇게 보지 말까? 그리고 40개를 원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몇 개를 원해? 40개를 원해. 얼마에? 2,000원에. 그지? 이거 파는 거야. 공급자들이 보는 거야. 공급자들이 40개를 만들고 2,000원에 팔기를 원해. 자, 그러면 우리 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뭐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 여기가 뭐라고? 수요량하고 공급량하고 같은 얘가 뭐라고? 균형 거래량은 그지? 또 이쪽을 보면 뭐라고?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졸려? 그죠? 근데 초과 공급을 볼게요. 상품 가격이 초과 공급을 볼게요. 상품 가격이 높아요. 균형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3,000원이 됐네. 그러면 물건을 더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응? 너 회사 사장님이야. 가격이 2,000원 하던 게 3,000원 했어. 더 찍어내겠죠? 몇개더 찍어냈어? 여기에서 보면 여기까지 가려면 20개 더 찍어냈어. 그지? 20개 더 찍어냈어. 원래는 여기에서, 그죠?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었는데, 가격이 3,000원이라서 더 찍어냈어. 여기가 되겠죠?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은 몇 개만 필요해, 지금? 40개면 돼, 40개면 돼. 근데 지금 몇 개가 지금 시장에 들어왔어? 60개가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초과 공급이 되는 거야. 초과 공급. 원래는 잘 봐라. 원래는 뭐예요? 소비자들은 3,000원이 되면 얼마큼밖에 안 사가? 난 2,000원에 사고 싶지, 3,000원에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너? 안 사고 싶지, 그지? 요만큼만 팔린단 말이야, 요만큼. 그지? 근데 지금 뭐몇 개가 더, 저기 가격, 저기 공급을 갖다가 이만큼 더 했잖아, 20개를 더 했잖아, 그지? 그럼 20개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원이야, 그지? 3,000원이기 때문에, 얼만큼이 지금 안 팔리게 되는 거야, 초과 공급량은? 40개지, 40개. 40개가 안 팔린다니까, 초과 공급돼가지고. 재고로 남게 되는 거요. 응? 재고로 남게 되는 거요. 요번에는, 이게, 우리는 뭘 봤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노랗게 표시한 게 뭐라고? 초과 공급이 되는 거야. 초과 공급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40개가 되는 거지? 초과 공급량을 물어보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3,000원이 된걸 봤어. 자, 요번에는 뭘볼 거야? 이 가격이 1,000원으로 됐네, 1,000원. 1,000원으로 됐어. 오씨, 이거 원래 2,000원짜린데 이게 1,000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사야 되겠지? 지금이 찬스지? 꼭 사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삽니다. 몇 개를 더 사게 돼? 20개를 더 사게 돼. 시장에서는 뭐예요? 60개를 살라고 그래. 지금은 가격은 1,000원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0원이라고 보는 거야. 원래는 40개가 팔렸었는데, 그지? 뭐예요? 우리는 이 빨간 곡선에서 봐야 돼. 우리는 지금 몇 개를 사가? 살라고 그래? 60개를 살라고 그래. 맞아? 60개를 살라고 그래. 60개를. 근데, 팔라고 그러는 사람은 만약에 1,000원이면 너몇개 팔아? 너 회사 사장님이면. 팔아? 미쳤냐? 줄여야지, 그지? 맞아? 안 팔잖아. 1,000원이면. 그지? 그래서, 더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게 되는 거. 얼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그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초과 수요가 되는 거야. 초과 수요. 알겠지? 할만해요. 여기 볼까?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빼면 초과 공급량이 되고,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빼면 초과 수요량이 될 거야. 자, 문제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오늘은 문제를 풉니다. 문제 풀게요. 웬만하면 문제 안 풀어주는데 여기는 한번 풀어봐 볼게요. 자, 보도록 하죠. 70페이지 봅니다. 70페이지 봅니다. 70페이지 봐라. 자,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 골라래요. 옳은 것만. 재화와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니 시장에서 화폐의 등장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니? 맞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니? 시장이? 처음 봐? 이거 처음 봐? 거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해? 계속
계속 존재하죠, 그죠? 아까 원장님이 여기다 동그라미 1, 2, 3번 친 거가, 그죠? 나왔잖아. 이거잖아. 답은 뭐예요? 4번.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밑줄 친 가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보기에서 골라라. 눈에 보이는 시장하고 보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장부터 가도록 하자. 눈에 보이는 시장 보도록 하자. 백화점 보여요. 백화점 보여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안 보이고, 주식시장 안 보이고, 전자상거래 안 보이고, 농산물 시장 보이고, 대형 할인마트 보여. 금무부. 금무부. 그냥 2번이네요. 답은 2번이에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쉽네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말하래요. 상품의 수요량하고 공급량은 항상 일치하나요? 일치할 때 시장 균형 가격, 그지 시장 균형이 일어나는 거고, 대부분은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다시 조정이 되고 수요량이 다시 조정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프에서 상품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되면 60개 원하던 게 20개로 바뀌게 되겠죠? 수요량은 어떻게 돼? 60에서 20으로 되는 거죠. 40개가 감소하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딱 요거 보이죠? 그죠? 그 뒤에 들어갈 내용을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많이 팔라고 하겠죠. 증가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내가 사장인데 가격이 그치? 좋을 때 공급해야죠. 이러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공급 법칙이라고 그래요. 답은 증가 감소 공급 법칙.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새끼가 바로 공급 곡선이 되겠죠.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법칙을 표현한 그래프 맞아요. 가격과 수요량이 이건 비례 곡선이죠. 비례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죠? 1번이네요. 너무 쉽네요. 딸기의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나타낸 거다. 그죠? 공급량. 딸기의 균형 가격을 쓰래요. 딸기의 균형 가격을 쓰래요. 뭐예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때의 가격,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의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이에요. 답은 4,000원. 그죠? 4,000원. 수! 정신 차려! 자, 균형 가격은 1,500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은 400개예요. 위 그래프에서 가위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가격은 1,500원이죠. 1,500원하고 400개가 될 거예요. 답은 3번. 위 그래프에서 가위가 200원으로 내릴 때, 가위가 200원으로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2,000원이면 몇 개까지 공급할 거야? 600개로 공급을 늘리겠지. 맞아? 맞아? 아이, 잘 봐. 원장님이 어떻게 표시하는지. 야, 앞에 봐, 앞에. 앞에 봐, 앞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고 웬만하면 틀리는 거야, 애들이. 자, 뭐라 그랬어? 2,000원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래.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공급자는 어떻게 되겠어? 수요를, 아니,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지. 공급곡선은 이거야. 그지? 이만큼 공급하게 될 거야. 근데 2,000원이란 말이야. 너네 수요자야. 수요자는 어떻게 할 거야? 2,000원일 때는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 가위가. 그지? 그러면 이만큼의 수량은 뭔데? 이 공급량하고 이 수요량과의 갭이 뭔데? 이걸 뭐라 그래? 공급이 더 많잖아, 그지?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 몇 개? 600과 200개 차니까 뭐야? 400만큼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진 거야. 답은 3번이네. 그냥? 그죠? 초과 수요인데요. 틀린 것은 초과 수요 언제 일어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생기겠지. 그지? 공급을 안 하잖아. 가격이 떨어지면. 이 밑에 있는 게 초과 수요란 말이야. 만약에 파란 걸로 표시해볼까? 가격이 1,000원으로 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공급자가 공급을 요만큼밖에 안 해. 200개밖에 안 해. 그지? 근데 우리 소비자는 1,500원 하던 게 1,000원 되면 이만큼 살라고 그래. 이 수요 곡선상에서. 그지? 맞아? 이만큼만큼 뭐가 일어나? 초과 수요가 일어나요. 이게 몇 개예요? 400만큼의 초과 수요가 일어나요. 알겠지? 상품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때 발생하죠? 이건 맞죠? 수요자들이 경쟁에 의해 가격이 다시, 야, 이거 봐봐. 가격이 1,000원이야. 1,000원인데 난 사야 되겠지. 그지? 물건은 200개밖에 없는데 600개를 살라고 그래, 수요자들이. 그지? 어떻게 되겠어? 가격은 슬금슬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게 점점 올라가겠지? 이게 줄어들겠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지?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공급자들이 경쟁에 의해서, 야, 지금 가격 떨어져가지고 저게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안 일어나죠? 답은 3번이죠. 수요량이 많은 게 초과 수요예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상태, 맞아. 답은 적었어. 이런 거 딱딱 맞춰야 돼. 요것은 수요 곡선, 빨간 것은 수요 곡선, 파란 것은 공급 곡선이에요. 가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맞아요. 두 개는 맞고요. 가격이 P1이래요. 가격이 떨어졌네요. P1일 때는 여기만큼 뭐가 일어나죠? 초과 수요, 맞아요. 균형 가격은 P2예요. 균형 거래량은 Q2가 될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P3일 때, 가격이 P3일 때는 가격이 높아. 그러면 공급자들이 Q2만큼 생산하다가 Q3로 늘리게 돼요. 공급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죠? 가격이 비싸졌어. 비싸졌어. 원래는 이만큼, Q2만큼 사던 건데, 요렇게 Q1만큼밖에 원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요만큼만큼 뭐가 일어나요? 초과 공급이 이루어져요. 가격이 Q3일 때는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가뜩이나 비싼데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공급자들이 경쟁해갖고 가격을 올리니? 아까 얘기했잖아. 마누라가 돈 가져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나는 꼭 팔아야 돼. 어떻게 팔아야 돼? 가격을 하락시켜서 팔아야 되겠죠?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려고 경쟁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답은 5번이에요. 균형 가격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른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균형 가격에 대한 설명. 오른 것을 모두 고르래요. 수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되죠.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균형 가격이 안 되지요. 안 되죠. 한번 결정된 균형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가격만 올라도 초과 수요 발생하고, 그지? 아니, 초과 공급 발생하고 초과 수요 발생하던데, 그지?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 공급자는 원하는 만큼, 그죠? 사고 팔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만들어 왔는데, 내가 한 400개 만들고 400개가 딱 팔리는 거예요. 1500원에. 아름다운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그래프에서 가격이 이따만큼 15,000원일 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걸 쓸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래는 균형 가격은 만 원일 때 20개가, 그죠? 거래가 일어나요. 그죠? 만 원일 때. 근데, 15,000원이 돼. 15,000원이 되면은 공급자들은 신나. 빨리 더 만들어야 돼. 그지? 얼만큼? 30개까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총 30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수요자들은 15,000원짜리인데 15,000원에 사냐? 그리고 바보냐? 그지? 안 사, 안 사. 급한 사람들만 사.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그래서 이따만큼 몇 개? 30개랑 10개의 차이니까 뭐예요? 20개만큼의 초과 공급이죠? 맞아요? 초과 공급이 일어나요. 여기서 써야 되는 건 초과 공급을 꼭 써줘야 되고요. 그지? 여기에는 수치가 있단 말이야. 30개와 10개. 그죠? 공급량하고 수요량이 있어요. 그것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써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초과 공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원장님이. 마누라가 꼭돈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가격을 낮춰서 팔고 그 돈을 갖고 집에 가야 돼. 그죠? 그거를 말로 써보자.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써볼게요. 가격이 15,000원. 저거 그대로 쓰면 돼. 1대의 수요량은 뭐죠? 수요량이 뭐예요? 10이잖아, 10. 10개. 10개.
수요량보다 공급량은 몇 개야? 30개. 이 많은 뭐가 돼요?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자들, 그죠? 끼리의 경쟁. 내거 사주세요, 내거 사주세요. 안 팔리는 것 같아. 살짝, 그죠? 15,000원이나 14,000원. 그러면 팔릴 수 있어요, 그죠? 응? 14,000원에도 반응이 안 하고 그럼 13,000원. 그지? 응? 빨리 와. 잘해줄게. 그런단 말이야.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경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상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품 가격.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써야 돼요. 떨어진다?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아니요. 하락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할 것이다. 예측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아,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 안 쓰면 무조건 틀리고요. 가격 하락이라는 말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일단 두 단어가 들어가면요. 약 80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쓰면은 추가 점수 나갈 거예요. 그죠? 완전 안 나가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냐?